네 이번 시간에는 어, 쿠키와 세션 두 번째 시간이고요. 이번에는 세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어, 쿠키나 세션이나 이 사용자의 상태를 유지시킨다라는 측면에서는 같습니다. 같은 목적으로 사용이 됩니다만 어, 결정적인 차이는 쿠키가 그 모든 데이터를 브라우저에 쿠키라고 하는 형태로 저장하는 것에 비해서 세션은 단지, 현재 이것이 누구인지를 식별할 수 있는 식별자만을 브라우저에 저장을 하고요. 시지적인 데이터는 서버의 파일이나 db로 저장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. 예. 그 얘기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, 쿠키는 모든 정보를 브라우저에 저장하기 때문에, 어, 데이터가 유출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. 이를테면 사용자의 비밀번호나 사용자의 뭐, 계좌번호나 이런 중요한 정보들 있죠? 그러한 정보를 이 브라우저에 저장을 하게 되면 이 브라우저 자체는 다른 사람이 와서 그 브라우저에 있는 쿠키나 이런 것들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중요한 정보들이 유출이 되는 거죠. 근데 세션은 단지 사용자의 식별자만을 이 로컬에 저장하기 때문에 브라우저에 저장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프라이빗한 데이터들, 뭐, 아까 말씀드린 그런 데이터들은 서버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사용, 그, 누군가가 와서 단지 세션만을 가지고 그 사용자의 어떤 정보를 훔쳐가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션의 장점입니다. 다시 말해서 쿠키 대비 세션이 훨씬 더 보안적으로 유리하다라는 겁니다. 하지만 이 쿠키 아이디조차도 사실 유출되면 위험한 거라는 사실은, 어, 여러분들이 또 알아두셔야겠죠. 어, 자, 여기서 제가 이 세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. 세션은 세션이라고 적고요. 여기서 얘기한 세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, 어, 그 어떤 강의 같은 데 가면 어떤, 어떤 시간들, 뭐 이런 것, 강좌 같은 것들을 세션이라고 하죠. 한 주제로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는 어떤, 어떤 시간,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세션이라고 하죠. 세션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식별자, 그게 세션 ID고요, SID라고도 합니다. 이 뒤에 있는 부분은 예제를 보면서 우리가 차차 살펴보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세션에 대한 제가 간단한 예제를 어, 준비했는데요. 뭐 이렇게 생겼어요. 두 개의 파일로 이루어져 있고요. 우선 앞 단어로 들어가서 이 파일을 열어 보면. 자첫 번째 파일은 어, session__save__pass라고 하는 함수를 시작합니다. 요거는 대부분의 경우는 사용을 안 합니다. 이건 뭐냐면 이 사용자가 어떤 세션 데이터를 저장을 할때 이를테면 이 title은 생활코딩이다 라고 하는 주, 이 데이터를 모든 페이지에서 어, 가져오고 싶을 때 그럴 때 어떤 세션 이 정보가, 이 생활코딩이란 정보가 이 서버상의 파일이나, 예, 파일로 저장이 되는데, 기본적으로, 어디에 그 파일이 저장될 것인가를 지정하는 것이 s e s s i o n s a v e p a 입니다 예. 저는 디버깅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돕기 위해서 이걸 일단 설정을 해놓은 거고, 만약에 그 파일을 다른 곳에 지정하고 싶으신 분은 역시 마찬가지로 s e s s i o n s a v e p a 라는저 함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다음에 세션 언더바 스타트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예. 요거는 어 세션을 사용하는 경우에 반드시 어, 로직의 초입에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. 뭐 세션 세이브 패스라고 하는 요 요런 함수, 세션과 관련된 설정 함수들은 예외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이 화면상에 출력되는 데이터 이후에 세션 언더바 스타트라고 하는 저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뭐저 데이터는 헤더라고 하는 형태의 데이터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에러가 납니다. 예, 프로토콜 위반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세션 언더바 스타트는 반드시 예, 어떤 로직의 초입에 사용한다고 어, 기억을 해 두시고요. 어, 자, 여기 이제 예제를 한번 실행을 해 보죠. 자, 제가 현재 이 웹페이지에 이렇게 많은 쿠키들이 현재 구워져 있어요. 이 쿠키를 제가 일단 삭제를 해볼게요. 자, 어, remove session cookies 하게 되면 현재 보고 있는 이 화면에서 어, 화면에 쿠키들을 다 삭제하는 겁니다. 여기 있는 이 쿠키들을요. 자, 삭제를 하면 여기 음, 있는 이런 쿠키들은 어, 다른 도메인 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삭제가 안된 거고요. 현재 보고 있는 이 페이지에 쿠키들만 삭제를 한 겁니다. 이 도메인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도메인에요. 자이 상태에서 제가 f 5를 누르게 되면 어, php 는이 session-basic 이라고 하는 스크립트는 바로 이 session-start 라고 하는 함수가 실행이 되면서 내부적으로 쿠키가 이 session id에 해당되는 쿠키가 어, 브라우저에 구워져 있는지 저장되어 있는지 저장되어 있지 않은지를 체크해서 만약에 브라우저에 쿠키가 구워져 있지 않다 그러면 세션 아이디를 만들어서 그 세션 아이디를 브라우저에 저장을 합니다 자 요걸 제가 리로드하면 바로 요 부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보세요 자 php 세션 아이디라고 하는 쿠키가 생성이 됐습니다 이게 바로 이. p_session_start라고 하는 함수가 하는 역할입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건 뭐냐면,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아까 로직 상에서 session_save_path라고 지정한 거 있죠? 현재 디렉토리 점 session이라고 적어놨습니다. 자 여기 지금 보고 계신 이 부분이 서버 상에서 현재 이 session-basic.php라는 파일이 실행되고 있는 디렉토리입니다. 그 디렉토리 아래 session이라고 하는 디렉토리에다가 이 session 데이터 파일을 저장한다는 뜻입니다. 자, 제가 session 안으로 들어가서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쭉 봤어요. 자, 이렇게 생겼죠? 그런데 지금 session이 이미 생성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이 session 쿠키를 삭제를 해볼게요. 자, php session id가 삭제가 됐죠? 자 그러면 지금 여기 파일이 좀 많긴 하지만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 개의 파일이 현재 있는 상태예요. 자, 이 상태에서 제가 리로드를 하면 파일이 몇 개가 되는지 확인해 보죠. 자, 파일이 늘었죠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 개로 늘었죠. 그건 뭐냐면 이 세션이 새로 발급되면서 자, 이 세션 아이디에 해당되는 세션이 발급되면서 그 세션 i d 에 해당되는 파일이 늘어난 겁니다. 예, 요걸 어 실행해 주는 역할이 이 세션 언더바 스타트라고 하는 함수입니다. 굉장히 단순한 함수 하나지만 내부적으로는 아주 많은 일들을 처리하고 있는 함수예요. 자,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이 세션 i 이디의 값이 값에 해당되는 파일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. 41에서 시작해서 f2로 시작 f2로 끝나는 이 세션입니다. 자, 여기서 제가 파일을 찾아보면 41에서 시작해서 f2로 시작하는 파일이 생성이 됐죠. 그 앞에는 세션 s 세션의 그 프리픽스인 이 ssss 언더바라고 하는 예, 접두사가 붙은 거죠. 이해 가시나요? 자,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 세션 언더바 베이직.php에 접근을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첫 번째 라인에 있는 session-stat라고 하는 함수가 호출되면서 만약에 이 웹페이지에 쿠키가 구해져 있지 않다면 쿠키를 어, session-id 값을 만들어서 php-session-id라는 이름으로 쿠키를 굽고요. 쿠키를 굽면서 동시에 그 쿠키에 해당 쿠키의 값과 일치하는 이 session 파일을 만든다는 겁니다. 그리고 이 session 파일 안에는 이 사용자가 지정한 이 $-session이라고 하는 변수에 타이틀이라고 하는 인덱스를 지정을 한 다음에 생활코딩이라고 적으면 바로 이 전역 변수 안에 이 전역 변수에 있는 내용을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세션 파일 있죠. 이 파일 안에다 저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두 번째 예제를 보죠. 자, 두 번째 예제는 세션 언더바 베이직 2.php입니다. 이 파일은 자, 첫 번째로 세션 언더바 세이브 패스로 이 세션 파일이 저장되는 위치를 지정을 했죠.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세션이 사용되는 곳에서는 모든 곳에서 세션 언더바 스타트를 실행을 시켜줘야 됩니다. 예. 그 다음에 이번에는 echo를 실행을 했고요. 그 다음에 전역 변수 달러 언더바 세션에다가 title 이라는 값을 줬습니다. 이 title 어디서 썼는지 기억나시나요? 여기서 title 은 생활코딩이라고 제가 적어줬죠. 그러면 요거는 이 세션 언더바 베이직 투점 PHP는 세션 언더바 베이직 점 PHP와는 다른 파일임에도 불구하고 요 타이틀을 추출했을 때요 앞에서 저장한 생활 코딩을 가져온다면 이웹 페이지는 세션 언더바 베이직 점 PHP와 베이직 투점 PHP가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고 할수 있는 거죠. 예. 그 다음에 제가 여긴 요건 뭐냐면 파일의 컨텐츠로 요 내용은 좀 바꿔도 되겠네요.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습니다. 자, session, 현재 디렉토리 밑에 있는 sess__sessionid, sessionid는 이 sessionid 값, 바로 여기 있는 이값 있죠? 이 값을 리턴하는 함수입니다. 이 sess__sessionid를 읽어서 그것을 화면에 뿌려줘라 라는 뜻이죠. 그 얘기는 뭐냐면, 현재 사용하고 있는 session 파일에 담겨 있는 내용을 화면에 뿌려주라는 얘기입니다. 자, 제가 여기서 베이직을 베이직2로 바꾼 다음에 리로드를 해보면, 자, 첫 번째로는 생활코딩이 찍혔죠? 바로 이거는 이 부분에 의해서 실행이 된 겁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, 자, 조금, 사람이 알아보긴 힘들지만, 대충 보면 뭔가 이해가 가죠? 타이틀이라고 하는 타이틀은 생활코딩이다. 그리고 뭐, 이거는 문자열이고, 뭐, 이 데이터의 길이를 의미하는 거죠. 그래서, 어, 사용자가 달라 언더바 세션이라고 하는 이 전역 변수에 저장한 데이터가 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요 세션이 그 PHP가 내부적으로 자동으로 생성하는 저 세션 파일에 데이터가 기록이 되고 다른 페이지에 접근했을 때이 로컬에 저장되어 있는 세션 아이디로 사용자를 식별해서 그 사용자 아 사용자의 세션 아이디에 해당되는 파일의 php가 찾아서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겁니다.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session-basic2.php와 같은 곳에서는 요 $session 이라고 하는 전역 변수를 세팅해서 이 로직에 공급을 하는 거죠. 그럼 그 로직에서는 이런 echo 같은 걸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데이터를 가져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. 예, 다시 제가 여기다가 생활코딩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생활코딩2로 바꾸고요. basic.php로 간 다음에 제가 다시 자, basic2.php로 가보면 이번에는 생활코딩2로 바뀌어있죠. 그리고 파일의 내용도 생활코딩2로 바뀌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세션은 어떻게 보면은 내부적으로 php가 많은 것들을 처리하기 때문에 어, 굉장히 편리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 어, 몇번 반복해가면서 이 session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고 또 session과 cookie는 어떤 관계고 이런 것들을 곰곰이 잘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session과 관련해서는 cookie를 사용하지만 이 cookie라는 것은 모든 브라우저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. 그런 경우에는 php는 이 cookie가 아니라 이 파라미터를 이용하기도 합니다. 이를테면 phpSESSID 는, 여기 있는 이값 있죠? 이 값을 뒤에다 이렇게 쭉 붙여서, 어, 붙여서 현재 사용자의 그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식별자를 이렇게 URL 파라미터로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페이지를 이동할 때마다 여기 있는 URL 파라미터가 쫓아가면서 이 사람이 누군지를 계속해서 서버에게 알려주게 되는 거죠. 그러면 PHP는 여기 전달된 이 파라미터, 이 URL에 그 쿼리를 이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그 사용자가 누군지를 찾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. 이 파라미터 부분은 어, 설명을 드리면 좋겠지만 좀더 복잡해지고 또 실제로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쿠키로 쿠키만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, 생략 생략하고요. 이런 것 이런 것이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해를 해, 그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.